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오늘은 제가 주제를 먼저 말씀드려야 되죠. 오늘의 주제는 담보가 찢어지는 이유예요. 자, 담보가 뭔지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옆에 알람 설정까지 똥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밴드에도 색소폰 학교가 있고요. 네이버 카페에도 색소폰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하셔서 다양한 교육 자료들과 다양한 소식들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보가 찢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담보가 찢어지는 이유. 담보가 뭘까요? 네, 사장님, 제가 아파트 담보대출. 그 담보가 아니에요. 그 담보가 아니고, 우리 여기 볼까요? 이렇게 패드를, 저는 이제 담보라고 하는데, 패드라고 할까요? 우리 여기 이렇게 모든 이렇게 우리 이런 거 포지션들을 이게 누르면요, 여기 이렇게 안에 붙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고무들 붙어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거기를 이렇게 좀 닦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좀 말려주기도 하고 굉장히 관리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찢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나의 습관에서 나오는데 저는 담보가 찢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악기를 연습을 되게 많이 했는데도 담보가 찢어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근데 담보가 되게 잘 찢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내가 너무 악기를 세게 누르고 꾹꾹 누르고 너무 힘을 주고서 부는 거죠. 그럼 내가 얘를 세게 꾹꾹꾹꾹 누르면 이 담보가 내가 계속 이렇게 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날카로운 여기에서 이 담보를 눌러주는 요 공간이 계속 담보를 이렇게, 그게 약간 쿠션 같은 재질, 실리콘인가요? 뭐 쿠션 같은 게라서 계속 누르게 되면 그만큼 조금씩 깎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거기가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찢어지면 돼요. 찢어지면 되는데 그 사이에 침이 이제 들어가죠. 침이 고이고 안 닦아주면 거기에 곰팡이가 씁니다. 그럼 곰팡이만 닦아요. 근데 찢어지면요, 일단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이제 이 소리가 셉니다. 소리가 세요. 잘 모르시는데,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담보 관리를 정말 잘하면 돈을 벌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내가 관리만 잘해주면 악기상에 가가지고 이 담보를 바꿀 일이 없죠. 근데 내가 관리를 열심히 잘 대부분 안 하시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담보가 썩고 찢어지고 곰팡이가 쓸고 키가 뜨고 막 그렇게 되는 건데, 제가 이제 관리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악기 연주를 다 하고 나서 사이사이에 침을 기름종이나 이런 걸로 좀 닦아주시고요. 아니면 융, 닦는 그 융이 있어요. 그 융으로 좀 이렇게 침을 좀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다 한 다음에 악기를 전체적으로 누르는 것들에 대한 힘을 굉장히 많이 빼셔야 돼요. 너무 세게 막 누르지 않고 살살살살 부드럽게 눌러도 충분히 소리가 나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를 정말 잘 해주시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악기사에 가셔가지고 악기에 대한 선생님 물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담보가 문제가 없는가라는 것들을 계속 꾸준히 내가 관리를 해가지고 여기 좀 찢어질 것 같은데, 여기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했을 때 좀 그런 부분들 더 신경을 쓰시거나 아니면 좀 바꿔주시거나 하셔야 돼요. 한 번에 이 담보를 싹 바꾸려고 그러면 굉장히 비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미리 그런 것들을 내가 관리를 한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세이브를 하실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색소폰 학교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세게 누르시는 분들도 없고 그 다음에 침을 잘 안 닦아주시는 분들도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색소폰 학교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유튜브 꾹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밴드, 네이버 카페도 꼭 들어오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